퇴근 시간 다 돼가네. 그러면 차를 시원하게 두고 저녁을 미리 시켜놔야겠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iOS 18 베타 2 그리고 맥 세콰이어 베타 2가 나오면서 기대했던 아이폰 2 맥 미러링 기능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쓸만한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폰과 맥 모두 신규 OS 베타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식 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연결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목차는 제가 설정 방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설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된 아이폰과 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먼저 아이폰에서는 설정, 일반, 에어플레이 및 연속성에 들어가서 아이폰 미러링 항목에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된 맥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설명에 보이는 대로 이제는 아이폰이 목록에 있는 맥 근처에 있을 때 아이폰의 알람을 맥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 맥에서는 별다른 설정 없이 OS를 올리면 독의 아이폰 미러링 앱이 보일 건데요. 이 앱을 실행하면 됩니다. 초기 연결에서는 뭐 이런저런 안내와 이후 사용을 위한 설정이 뜰 거예요. 특히 연결할 때마다 암호를 요구할지 물어보는데 저는 어차피 맥을 혼자 사용하고 상시 잠궈두기 때문에 이후에는 암호 요청을 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초기 설정 이후에는 맥에서 그냥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미러링이 시작됩니다. 맥에 아이폰 디스플레이 모양대로 끝이 동그랗게 다듬어진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예쁘고 맥 화면에 일체감 있게 보이죠. 이때 아이폰은 여전히 잠금 상태입니다. 만약 아이폰이 잠금 화면이 아니고 홈 화면에 있거나 다른 앱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러링이 되지 않습니다. 잠금 상태로 돌려둔 후에야 다시 맥에서 미러링 연결이 가능해요. 잠금 상태에서 미러링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폰 잠금 화면에 알림으로 현재 미러링 사용 중이라는 알림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끊으면 이 메시지도 바로 사라져요. 실시간으로 현재 미러링 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금을 풀어보면 홈 화면에 미러링 사용 이력이 있었다는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아이폰과 맥 미러링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각 기기의 잠금 여부로 1차적인 보호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듭해서 미러링 사용 중일 때 그리고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알림을 적극적으로 해주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보면 맥의 암호는 그렇게 비밀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냥 알려주면서 열어서 쓰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필요해서 암호를 알려주고 그 파일을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아이폰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맥을 하루 종일 업무용이나 스터디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을 여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알림도 맥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림을 보고 미러링 연결을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점은 미러링 화면이 워낙 일체감이 있어서 거의 기본으로 화면에 폰을 열어둔 채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완전 딴짓을 유도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폰에서만 동작하는 앱을 사용하기에 편한 경우가 많아요. 퇴근하기 전에 테슬라 앱을 열어서 온도 조절을 해둘 수도 있고 뭐 팀앱에서 저녁 장소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맥주랑 같이 먹을 저녁을 쿠팡이츠에서 시켜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용으로만 존재하는 일기 앱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타이핑하면서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맥이 있으면 아이폰 일기 앱을 열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키보드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기능만 보면 한참 뒷북이죠. 삼성 플로우가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갤럭시 에코시스템도 쓰는 입장에서 기능에 대한 대단한 신기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미러링을 시작하는 경험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딱히 뭔가를 신경 쓸 게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조건은 맥과 아이폰이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고 가까이에 존재하면 됩니다.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연결할 때 요청하고 수락하는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맥을 열고 아이콘을 누른다. 이 단순하고 빠른 연결이 같은 기능인데도 완전히 다른 활용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이폰은 잠금 화면이어야 한다는 점, 또 사용 중에도 아이폰은 항상 잠금 화면이라는 점이 계속 사용하면 사용해볼수록 강력한 기능이에요. 결국 미러링을 시작하고 사용하고 끝내는 와중에 아이폰을 단 한 번도 건드릴 필요도 없고 오작동에 대한 우려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폰을 한 번이라도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주변 어딘가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지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 베타라서 복사 붙여넣기, 파일 이동이 뭐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정말 자주 쓰는 기능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이거 계속 켜놓고 딴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오히려 너무 잘 쓸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나 백방 딴짓 할 것 같은데.